안녕하세요, 정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차트 엔진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차트 엔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항상 최신 버전의 A차트 엔진 라이브러리를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가 그려질 사용자 정의 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뷰에 메이크 차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사용될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들을 이제 디폴트 렌더로 객체하고 카테고리 시리즈 객체에 세팅을 해주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객체를 인수를 사용해서 그 차트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차트 객체를 생성해서 그것을 온드로 메소드에다가 그 실제로 원하는 위치에 그려지도록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A차트 엔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차트 예제 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도넛형,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선하고 선 그래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막대 그래프라든가 파이 그래프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볼 그래프는 파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개의 데이터에는 각각 샘플 1, 2, 3, 4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이블마다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색깔을 표시해줘서 그 한눈에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 메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은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고 그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템플릿만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그 사용자 정의 뷰를 하나 만들어서 코드상에서 사이에다가 좀 끼워 넣을 거고요. 먼저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뷰를 저희가 이제 차트 뷰 .java 파일로 따로 만들 건데요. 거기 그 파이 차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온드로에서는 이 만약에 파이 차트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 그 파이 차트를 전체, 이 뷰의 전체에 그려지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그 차트를 만드는 부분이 메이크 차트라는 메소드로 만들어질 거고요. 아까 보셨던 그 파이 차트에 그려지는 데이터들이 4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 4개의 값과 색깔, 그리고 거기 표시되는 텍스트를 이렇게 미리 배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의 값은 10, 20, 30, 40이 되는 거고요. 각각 표시되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의 이름은 샘플 1, 샘플 2, 샘플 3, 샘플 4라고 저희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디폴트 렌더러를 객체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 개수만큼을 포문을 돌면서 그 심플 시리즈 렌더러라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객체에다가 색깔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디폴트 렌더러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심플 시리즈 렌더러가 네 개의 색깔을 그 디폴트 렌더러 객체에다가 각각 추가를 해줄 것이고요. 그렇게 추가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시리즈라는 객체를 또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는 역시 값이 네 개의 값만큼 포문을 돌면서 이 시리즈 객체에다가 그각 항목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실제 값 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디폴트 렌더러 객체에는 색깔 정보가, 4개의 색깔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카테고리 시리즈 객체에는 실제 항목의 이름과 값들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의 객체를 인수로 해서 파이 차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럼 이제 파이 차트 객체, 선언해둔 파이 차트 객체에다가 이두 개의 인수를 이용해서 파이 차트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뷰를 다시 그려주도록 하면 그 파이 차트, 이 값들을 가진 파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건 10, 20, 30, 40. 이렇게 되겠죠? 10, 20, 30, 40. 그리고 샘플 1, 샘플 2, 샘플 3, 샘플 4. 이렇게 되고 각각은 지정해준 색깔로 표시가 되는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이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뷰를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호출해서 써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그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걸로 정의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레이아웃 아이디를 가지고 그 레이아웃에 대한 객체를 받아서요. 그 사용자 정의 뷰를 돼 있는 차트 뷰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기존의 그 리니어 뷰에다가 애드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는 텍스트 뷰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요 밑에 차트 뷰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 페어런츠 둘다필 페어런츠이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다 차트가 차지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파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 뷰에 메이크 차트를 호출을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차트 내용을 세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도록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모든 기능이 완성되는 겁니다.